안녕하세요, 차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백정원 골목식당에 방영되었던 소녀시대도 반한 일산 파스타집인 온테이블입니다. 오픈 시간 11시에 맞춰서 도착했는데 앞에 4팀 정도 있었고 30분 정도 웨이팅을 마친 후 입장했습니다. 오픈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식당이라 그런지 깔끔함이 느껴졌고요. 파스타 메뉴로는 영양부추 까르보나라, 우산겹 깻잎 파스타, 페페로니 아라비아타 3가지가 있고요. 각 메뉴당 30인분씩 한정되어 있고 소진시 주문이 불가하니 일찍 서두르는 걸 추천합니다. 솔루션 전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가격대였는데 현재는 10,000대 초반으로 내려와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가지 파스타를 다 먹어보고 싶었지만 저희는 영양부추 까르보나라와 우산겹 깻잎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실전빵으로는 부시맨빵과 발사믹 오일이 나오는데 그냥 생각하시는 그 맛 그대로입니다. 특별할 건 없고요. 피클은 수제로 직접 만든 거라 그런지 너무 달지 않고 새콤하니 파스타랑 잘 어울렸습니다. 음식들은 생각보다 빨리 등장했고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메뉴 설명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우선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우산겹 깻잎 파스타입니다. 일단 압도적인 비주얼과 풍성한 양에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게 만드는데요. 파스타 면 위로 빨간색 가루는 KM페퍼라는 고춧가루인데 신라면보다 조금 더 알싸한 매운맛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고기 반 파스타 반으로 우산겹을 듬뿍 넣어주셨습니다. 각종 재료들을 잘 섞어서 먹으면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크림소스의 고소한 풍미가 깊게 느껴지면서 매콤함이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매콤함이 강한 편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끝까지 무르지 않게 먹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좋더라고요. 파스타 소스도 낭낭하게 깔려져 있어서 면에 겉도는 것 없이 먹는 동안 파스타 소스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크림과 우산겹에서 나오는 기름의 느끼함 때문에 걱정이 좀 되긴 했었는데 매콤함을 적절히 더해주시는 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우산겹은 전혀 질기지가 않고 잡내도 일절 없었고요. 크림소스가 잘 배어있어서 파스타 면과도 찰떡궁합이었지만 깻잎과 차핑된 청양고추가 소량 들어가 있어서 밸런스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콤함이 없었더라면 아마 많이 느끼했을 것 같고요. 뭔가 한식 느낌을 잘 살린 퓨전 파스타 느낌입니다. 평소 파스타의 느끼함을 꺼려했던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양부추 까르보나라입니다. 골목식당 파스타 중에서 가장 비주얼이 좋은 것 같아요. 면 위로 싱싱한 부추와 베이컨, 하얀 치즈가 시즈닝되어 있는데 양젖으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드로는 통후추가 잔뜩 올려져 있는데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맛대표 후추 맛이 아니라 고소함이 나면서 살짝 알싸한 게 이런 식재료는 또 처음 먹어보는 거라 신박했습니다. 이것 또한 골고루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부추 컨디션도 워낙 좋고 한입하기 좋은 사이즈라 곁들여 먹기 편했고요. 아삭한 식감과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까르보나라의 진한 크림의 풍미로 가장 익숙한 맛이 나는데 이렇게 진한 까르보나라는 오랜만인 것 같더라고요. 후추의 알갱이가 전혀 거슬리지 않고 먹는 김도 좋아 기대 이상의 맛에 사장님의 재료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추와 베이컨도 다 먹는 동안 면과 곁들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비율이라 입이 심심하진 않더라고요. 크림이 정말 진한 편이라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산겹의 매콤함과 함께 하니까 아주 환상의 콤비로 제격인 것 같더라고요. 결과 보고 가겠습니다. 면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고 파스타 크림 또한 각 재료들의 성격과 잘 어울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이 절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낭낭하게 나온 것 같아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졌고요. 가격 대비 기본빵 이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맛으로 호불호는 적을 것 같아요. 재료들의 궁합이 정말 인상 깊었고 나머지 하나는 못 먹어봐서 아쉬웠지만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우산겹과 영양부추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매콤함이 받쳐주는 우산겹을 택할 것 같습니다. 소고기의 고소함과 매콤함을 즐기고 싶다면 우산겹을, 진한 까르보나라의 크림 맛을 맛보고 싶다면 영양부추를 추천합니다. 사장님 두 분 초심 잃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재료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요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냠냠 때 뵙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